저희는 또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동하는 날입니다. 해백으로 이동. 새벽에 깜짝 놀랐어. 재난 문자가 와. 여기서 누가 납치됐대요. 8살 애기가. 여기야, 여기도 무서운 동네야 납치가... 진짜. 오늘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맞아. 너 거지? 응. 바로. 아, 일단 저희 해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끝입니다. 끝. 앞으로 갈 수 없네. 진짜 예쁘다 여기. 나간다. 와, 근데 생각보다 따뜻한데? 오, 날씨 너무 좋다. 여기서는 왠지 첫 스타트가 좋아. 또르막이야, 또르막. 원래 이렇게 누르는 거였잖아. 응. 여기는 이렇게 손 갖다 대면 여기 불 들어와. 소치야? 아니, 소치 아니야. 그냥 인식이야. 계속해서 오르막이 나와.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치심.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니 혹시? 저 오르막? 신나. 신나게 올라가 봐. 아니, 근데 너무 숙소가 높다. 와, 근데 여기도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구나. 성당 왜 이렇게 예뻐 또. 화살표니까 여기라는 거지. 아, 여기 주방이구나. 냉장고. 이게 뭐야? 짐 보관.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야? 어. 나는 짐 보관하는 건 줄. 대박. 누르고 있으면 오 올라가. 된 거야? 아, 이거 되게 수동이야. 이거 손가락 떼면 멈춰. 이제 적당하게 잘 눌러. 계속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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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화장실이고. 이걸 내리는 건가? 우리 방 이거야. 이거 우리 위에 2층 침대. 아, 잠깐. 이걸 내려서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런 구조 또 처음 봐야 되겠어. 오! 에이씨. 머리 다 죽었잖아. 미쳤다. 우와 신기해.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공간 활용. 근데 팍 내려오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려. 벤치 프레스인가요? 아 빨리. 아 진짜. 근데 진짜 높다 이거. 점프 떠서 올라가야 되겠네 너. 아! 버튼을 누르고 있으래. 올라오긴 해? 오 천천히 올라와. 대박. 신기한 경험이야. 언제까지 내려가더니 우린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고. 여긴 근데 해 좀 빨리지겠네. 어디야? 아, 이거다. 아, 사람 진짜 많다. Two people? 몇 시야? 2시까지는 브렉퍼스트 시킬 수 있다는 거면 브렉퍼스트 메뉴가 좀 싼 거 같은데. What kinds of bread do you have? We have white, whole wheat or baguettes. Could you recommend any? Baguette. Okay, okay, baguette. 와, 진짜 사이즈 근데 크다. 하나만. 오, 뜨거워. 야, 살이 발라져서. 어우. 좀 짜다 그랬어. 뭐랑 같이 먹으라고. 와인 맛이다. 맛이 없진 않아. 그냥 달걀 따로, 소세지 따로. 들어간 거 다 맛이 나. 엄청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들 그냥 먹을만은 한데. 양에 비해 저렴해서 그런지. 여기 치고 저렴한 거야. 신기하다. 맛이 다 각자 제각각이지. 낙지가 맛있네. 총 67달러야. 67,000원이면 싼 게 아닌데? 그러게. 팁까지 해서 67,000원이야. 아 15%밖에 없어. 10% 주고 싶었는데. 근데 원래 기본 20%래. 불만족하면 막 10% 원래 막 이렇게. 여기 되게 이쁘게 놨다. 대박이다. 우와. 이 혼자 움직이는 거. 자동이야? 크리스마스네. 대박이다. 이거 완전 공주 크리스마스 트리야. 과자 먹어야 될 것 같아. 헨젤과 그레텔의 그 집 아니야? 껐다 켜지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 사고 싶다. 여긴 또 화이트 겨울 왕국이네. 어, 테마가 있어. 나 테마가 있네 진짜. 와. 이게 트리가 있어. 뷰가 기가 막힌다 여기. 이게 25만 원이야 그러면. 어. 이 트리 자체가. 아, 사람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오빠. 어. 부러지는 계단이라는 별명이 있대. 목 부러진다고? 이렇게 올려다 보면 너무 높아서. 어, 이 정도로 목이 부러진다고? 이 사람들 나약하네. 중국 같은데 안 가봤나? 뭐야 뭐야. 그것도 오두막절미야? 얼마 추면 얘가 안 놓고 있을까? 이것도 봤어 이거. 핫스트리 얘기들 핫플레스네. 저 썰매 타는 데네. 아빠가 잡아줄 준비해. 저긴 먼지 한 막. 오 얼음이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섬이야. 1893년에 열었대. 대박. 여기는 제가 알기로 도깨비 드라마에 고흥유 집으로 나왔던 곳이야. 전 도깨비를 안 봐가지고요 잘 모릅니다. 도깨비 아예 안 봤어? 네. 어떻게 도깨비를 안 볼 수가 있어? 도깨비 그 꼬비꼬비는 봤는데 옛날 어렸을 때. 아. 얼음 달고나 만들기네. 아 그리고 저렇게 한 번 내려오는구나. 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또 한 번 또 감고. 3달러야 3달러 한 번 하는데. 이 눈이 깨끗하게 맞아? 그래요? 대봉? 따봉? 저렇게 그냥 막 부어주면 알아서 만드는 거네. 줄 서서 하네. 야간 쾌백을 즐기러 보니 사람이 이렇게 싹 없어지네. 야, 아까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쾌백 치안 괜찮다. 엄청 좋대. 어떻게 타는 거야? 썰매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구나. 한 번에 4,000원을 태워? 인간 썰매 태워줄게. 간다. 이건 공짜야 공짜. 저게 근데 열어? 어?
백도야? 얼굴 안 부닥치는 게 어디야? 여기 아까 우리 올라왔던 데네. 지금 우리 국기 밖에서 사먹는 거 13만원 아끼기 위해. 여기는 아까 또 케벡이랑 분위기 완전 달라. 밤에 여기는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야. 2.49 김밥 맞아? 이거 지금 우와. 굴레 6개 들어간 거 10,000원. 10,000원. 12,000원에 두 끼 먹는데. 뭐 하는 데인가? 스케이트장이네. 대박. 저렇게도 저렇게 다 있다. 지팡이처럼 쓰고 다니는 그거 아니야? 오늘 반찬 뭐죠? 비빔밥이랑 영어 레시피. 아 이거? Excuse me, sir. 한솥. Fish cake. Oh, are you serious? Thank you so much. Like soup? Fish cake? We hope delicious. So good. Thank you. No, I've never had it before, but it's 오뎅탕. 탕 is soup. 오뎅탕. Last thing, right? Yeah, yeah. Is that it? Yeah, very good. Yeah. 이렇게 먹는 것도 신기하다.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You want some more? It's okay? 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아저씨가 무슨 냄새냐고 좋다고 답답하고 왜 이래? 반바지 그런지 뛰면 좀 덜 춥지 않을까? 아까 오빠가 말한 죽이? 케벡 죽입니다. 죽이 케벡 죽이네. 재미없네. 아 빨간 목소리 하고 올걸. 김고은처럼 와 비카펀처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똑같은 각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목도리까지 지금 똑같이 뱉다고.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어제 못한 썰매를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사리세카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참. 호호. 진짜 빨라. 승차감 좋은데요? 안녕! 우리 집 허스키 달려라! 100% 올라가네 저 오르막을. 이게 얼음 같은 거야. 홈 같은 게 좀 파여있네. 홈에 발을 딱 넣어야겠다. 미끄러워. 여러분! 오! 생각보다 진짜 빨라. 맨 밑에 고정하는 게 있네. 헬로. 떨리시나요? 재밌을 것 같아. 가보자. 아, 앞으로 가자. 어떻게 멈추는 거야? 이거 그냥 퍼져서 풀어. 어, 겁나 재밌는데. 눈물이 났어. 그러고 간다고? 나 한번 타. 아, 가보자. 고! 바짝 끌어라. 어, 야, 조심해. 야, 그렇지. 뒤꿈치 네가 걸려. 어떡해. 하나. 와 재미있는데 역시 썰매는 춥다. 진짜 얼굴 얼었어. 와 눈물이 막 줄줄 흘러.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도깨비 언덕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한 해에 얼마야? 7,000원짜리 핫도그 아니야? 마지막 코스입니다. 낮에 좀 얼음이 강에 녹아있었는데 지금 다시 온 것 같아. 대박. 여러분 눈밭입니다. 사람도 없네요. 아 뷰 좋네. 눈치가 낮아진 거 봐. 원래 이런 게 아니라 눈이 계속 쌓여서 그런 건가? 뭐해? 아니 뭐해? 아 내가 피 걸려고 했는데 얼굴이 안 하면 다행이야. 초록잔디는 못 보네. 와 수료 사진가 잘 섰네. 어떻게 얘네? 오 괜찮네. 뒤로 더 가야 돼. 썰매 타면 타질 것 같은데 뭔가 비료 포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보 그 쓰레기도 뜯어. 생색 좀 내야지 이런 거 원래 알지. 프로 야구 선수 중에 여보 유명한 오타니라고 있어. 오타니. 오타니 얘기할 줄 알았어. 뭐 어떻게 알아? 오타니 알아 너? 돈이 엄청 많은데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어 그래 그 사람. 착하고 잘생긴 사람. 걔가 그랬어.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건 남이 버린 행운을 줍는 거지. 행운을 줍는 거라고? 좋은 말이네. 아 해가 너무 예쁘게 진다. 아 하늘 색깔 너무 예뻐. 와. 아 나도 도깨비를 보진 않았지만 저 잔디밭은 봤었는데 아, 지금이 밤보다 요 얘는 더 이쁜 것 같아. 사토르낭. 저희 케벡 여행의 마지막 코스죠. 순간이동문. 도깨비문 찾아서 갑시다. 다 지나갔던 길인데? 우리 그냥 지나쳤나? 여기야. 이거야? 대박 이거네. 뭘, 이거 어떻게 지나갔어? 알아? 어디 일로 지나갔잖아. 이거 별로 안 신기하네요. 근데 케벡 여행 끝났습니다. 어땠죠? 아 너무 좋았어요. 약간 여보가 케벡을 좀 기대했잖아. 여보는 어땠어? 포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 정도면은 오길 잘했어. 근데 이제 길게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그냥 빨리 보고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외식물가는 여기도 쉽지 않다. 그냥 무조건 여행을 다니려면 해먹어야 된다. 꼭 난 도깨비를 안 봤어도 도깨비랑 별개로 그냥 다 좀 이쁘니까 볼 게 많아가지고. 우리 케벡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시. 힘을 못 쓰는데? 이게 바로 뉴욕인가?
거대하다. 그 유명한 그 티켓 보스. 그 사람 진짜